단 한 번의 충전으로 무려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벤츠 EQXX 콘셉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벤츠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CES 2022에 맞춰서 오늘 EQXX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의 플래그십 차량에서 공개 전부터 1회 충전으로 무려 1000km를 간다고 발표했으니 어찌 이 차량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미친 기술이 적용된 것일까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면 해결되겠죠. 하지만 이게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터리를 늘리면 무게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무게가 증가하면 연비는 떨어지죠. 늘어난 배터리의 용량으로 인해서 원가 비중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 되면 정말 해결하기 힘든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벤츠는 배터리 무게와 배터리 공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배터리의 용량은 100kWh로 예상보다 많이 작은 용량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늘려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법보다는 자동차 공기역학의 효율성을 좀 높여서요. 장거리 주행거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개 전부터 계속 언급했었죠. 그럼 공기역학을 어떻게 해결한 거야? 낮은 구름 저항의 타이어와 리어 디퓨저의 영상으로 CD, 즉 공기 저항 계수가 무려 0.17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CD 0.20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정말 미친 계수라고 할 수 있죠. 아이오닉5의 공기 저항 계수가 0.29고요. 전기차를 대표하는 테슬라 모델3의 공기 저항 계수가 0.24입니다. 0.01 차에는 차량 무게 40kg를 경량화한 것과 동일한데요. 가장 낮은 EQS450이 0.20 차이인데 0.03 차에는 120kg을 경량화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계수가 10% 낮아지면 고속주행 시 연료 효율이 5%나 개선이 되기 때문에 EQXX의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저항 계수인 것 같네요. 실내 전면에는 47.5인치의 8K급 터치 스크린이 제공됩니다. MBUX의 하이퍼 스크린은 벤츠의 최상위 차량에서 제공되는데 커다란 화면이 주는 압도감과 빠른 반응 속도, 정전식, 터치식을 조합한 벤츠의 UI, 즉 인터페이스죠. 직접 사용해보며 왜 MBUX인지, 벤츠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감탄하게 되네요. 47인치라면 확실히 최신 차량다움을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배터리의 용량만 늘리거나 배터리의 기술만 집중하는 관점에서 벤츠는 공기 역학 계수를 줄이면서 초대형급 차량에서 1kWh당 1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게 될 것 같네요. 이래서 벤츠가 만들면 다르다는 건가요?